해주지. 혹시 나만의 세계라고 하시는 거죠? 아, 네, 아무튼 이제 몇 곡 안 남았죠? 너무 아쉽습니다. 저도 어떻게 신곡 들을만 하셨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, 더 열심히 해서 이번 년도 EP로 철화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피지컬 앨범. 네. 18번? 피지컬 앨범? 피지컬 앨범. 그 저는 피지컬 앨범 꼭 내고 싶은데 어떤 분께서 이제 피지컬 앨범은 굳이 왜 내야 되냐? 누구야? 누구야? 면담 누가 신청하셨어요? 아 네. 견적도 알아보고 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? 자, 뭐 그리고 확답은 못 드리고요. 항상 무슨 기회는 네 변수가 있기 마련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준비는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네? 감사합니다. 하반기에 아니 이것도 얘기하지 말자. 네. 얘기. 너무 무서워요, 솔직히.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? 그리고 단공 때 신곡 하나씩 공개를 했는데 철회하겠습니다. 저 죽을 것 같아요 요새. 아니 잠깐 쉬어. 이제 내 거 남았어 이제. 어, 네. 어. 아니 잠깐 쉬어. 어. 아싸. 어. 잠깐 쉬어. 이제 내 거 해야죠 현재요. 예. 뭐죠 나는? 약간 교집합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. 이렇게. 뭐, 감사합니다. 이제 잠기 전에 우리 병준이 형 드러머 얘기도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항상 먼 길 오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봉사하시고 드럼 쳐주시고. 아 세션인가요?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봉사 멤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저. 안 들린대 아무것도. 아, 관객분들 함성 소리가 안 들려요? 아니 말을 해! 뭐 들린다는 거야? 만다는 거야? 들려요. 아, 저기 네. 우리 병준이 형은 항상 우리 뒤에서 되게 든든하게 지켜줬잖아요. 근데 이제 항상 팬들 팬분들 뭔가 시야에서 굉장히 안 보였어요, 병준이 형이. 근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일렬로 섰어요. 맞아.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, 병준이 형이. 그림이 이쁘죠, 여러분? 잘 보이고. 그래서 원래 이 마이크가 원래 저 왼쪽에 있었어요. 아. 병준이 형을 가렸어요. 아. 근데 병준이 형 이걸 치워달라고 하셨어요. 병준아, 그 마이크 좀 치워줘. 나 좀 잘 보이게. 아, 치워줘. 아, 진짜? 네, 병준이 형 너무 귀여워요, 진짜로. 팬들은 귀엽죠? 네. 내가 팬들이 안 보이고 속상해. 네, 속상해요. 항상 속상해. 형, 저희도 잘 안 보여요. 무슨 소리야, 자기야, 너 제일 처음 전방으로 가잖아. 형, 아, 그렇게 할 때는 보이는데, 여기서는 아예 안 보여요, 무대에서.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은 제 최애곡입니다. 진짜로. 다이브라는 곡 들으겠습니다.